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설입니다. 오늘은 오도운 직계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06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235마력짜리 직계차 차량입니다. 일반 카고에다가 집게를 올려 바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집게는 구조 변경이 되어 있으나 방통은 승인이 안 난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중인 걸 가져왔기 때문에 장비 상태는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이 없고, 외관도 이번에 전체 도색을 마쳐 따로 품잡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자동 덮개까지 모두 장착이 된 직계차이고, 집게 회전, 붐 내림 현상 등 없는 직계차입니다. 크랙도 광고도 없고, 집게 발톱도 특별하게 이상 없는 모던 직계차입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5년 정도 지난 직계차인데, 하부 프레임 부식등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기본 소모품인 타이어 약 70% 정도 남아있는 오도운 직계차입니다. 방통도 깨끗이 써서 정말 그냥 기본적인 도색만 마친 상태이고, 방통 내부도 특별하게 이상이 전혀 없는 직계차입니다. 덮개는 실내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름철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에어컨까지 모두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실주행 거리는 27만 2천 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지난 직계차가 이 정도면 적당하게 운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같은 연식 다른 직계차보다는 저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